오늘 어떤 간증 4339번호 주제는 세상 학문은 하나님의 학문에 비해 초등 학문이다 입니다. 성경은 세상 학문은 하나님의 학문에 비하면 초등 학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2장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학문들은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학문에 비하면 초등 학문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거나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잠언 2장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뭐 세상 학문도 즐겁겠지만 하나님의 학문은 세상 학문에 비하여 견줄 바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참 국민학교 3학년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그 당시에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던 때죠. 그때는 교실이나 도서관에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고 해가 지면 다 집으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들어오지 않아 밖이 깜깜해지면은 도서관 그 사서 선생님이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인데 얘들아 이제 끝났으니 가고 내일 또 와서 읽어라 그렇게 하면서 책을 다 이제 챙겨서 서고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날마다 학교 가면은 학교 끝나고 나서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이 있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평생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 도서관이나 헌책방에 가서 책을 빌려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헌책방에 빌려 읽는 책 중에는 별로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은 책이 많이 있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읽었던 동화책이라든지 그런 책들은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좋은 책을 갖다 놓는데 헌책방에서 빌린 책들은 상당히 질이 저질인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는 대부분 책의 첫 번째를 딱 둘러보고 대충 또 헌책방의 주인한테 울어서 이 책은 우리 학생들이 읽어도 좋은 책인지 어쩐지 다 물어보고 이제 책을 빌리게 됐죠. 그때는 헌책방에서 책을 빌리면 굉장히 쌌어요. 그러나 도서관에서 공짜로 읽던 책에 비하면 좀 비싼 거죠. 돈을 내고 봐야 되니까. 내가 헌책방에서 책을 많이 빌려온다는 걸 알고 우리 구두쇠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 돈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절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용돈을 주신 분이 아닌데 그때는 다른 형제들 몰래 자주 이렇게 돈을 이렇게 찔러 주시는 거예요. 용돈을. 책을 내가 좋아하고 한 무대기를 저기 보따리에 싸가지고 들어오면 이리 오라고 이제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이제 응접실에 앉아 계시다 그걸 보시고 그 뭐냐고 풀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거 헌책방에서 빌려온 책이라고 그러면은 간혹다가 가다가 이렇게 내가 저기 노트 산다고 해도 노트 검사를 하고 돈을 주시는 분인데 그 뒤부터는 이렇게 너 용돈이 떨어질 때쯤 되지 않았느냐 그러고 또 그 용돈을 다른 형제 몰래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수중에는 항시 용돈이 떨어질 날이 없었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가 책을 많이 빌려다 읽는 걸 보시고 그 구두쇠 아버지께서 늘 책을 빌린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용돈을 넉넉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께서는 한 번은 임대한 건물이 대형 서점이 있었는데 여러 채 그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시내 이제 큰 대형 서점이 임대를 줬는데 이제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는 우리한테다 리스트를 다 자기가 읽고 싶은 리스트를 다 적어오라고 그래요 자식들한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거 이런 책들 다 적어서 종이에다 적어서 이제 리스트를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 그 책방에 전화해서 그 책들을 다 가져오게 이제 임대료 대신 책을 갖다가 우리 자식들한테 2층 서재에다 다 채워서 있게 하셨죠.
그때 이제 그 세계문학 전집, 한국문학 전집, 유인전 막 여러 가지 단편 세계문학 단편 막 이런 여러 가지 책이 우리 집에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참 대학이나 이제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외국 대사관이나 공간 문화원 탐방을 하여 참그그저 자료를 찾을 때아 거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논문 자료에 단어만 봐도 가슴이 뛰고 그 학문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원하는 논문 자료를 한 가지라도 발견할 때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뭐 무슨 보물을 찾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천하를 얻는 것보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삶의 목적이고 즐거움이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세상 학문 중에서도 질이 나쁜 학문이 저질 학문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읽어야 될 학문도 있죠. 잠언 2장 21절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경건과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세상 것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잠언 2장 22절에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 자의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의 율법을 교만함으로 받아들이며 묵살한 자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39장에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음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피를 흘리고 음란한 여자를 즐기는 여자, 음란한 여자를 찾는 자, 그들은 죽이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대학 시절에 내가 좋아하는 가장 친한 친구들은 굉장히 학구적이고 음악 피아노를 치는 피아노 전공한 친구도 있었고 또 미술 동양화를 한 친구도 있었고 또그 연극하는 친구도 있고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독서를 하고 토론회를 갖기도 하고 뮤지컬을 하여서 공연도 하며 열심히 전공에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었죠. 나는 음대 친구를 통하여 뮤지컬 공연을 기회를 가졌고 또 음대 친구는 나를 통하여 또 미술 조각 전시도 같이 가고 또 이런 미술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었죠. 그런데 만나기를 꺼려하고 피하는 부류는 방탕하고 음란하고 머릿속에 지혜가 없는 부류를 스스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 같이 대화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지 않는 이방인들을 하고는 혼인도 하지 마라 그런 것처럼 학교 다닐 때도 세상 공부를 하는데도 같은 부류가 아니면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희는 자꾸 놀자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니까 그런 애들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충실하고 아주 거룩한 성도들은 서로 그런 사람끼리 친하면 더 믿음이 올라가요. 그러나 아주 좋지 않고 남을 이렇게 뒷말하고 까대고 그런 별로 바람직 못한 그런 세상 사람과 친하면은 하나님 믿음이 식어지고 이단을 믿게 되고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거나 사귀는 것을 금한 이유입니다. 추구하는 영적 세계가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과 반대적인 성향의 사람과 만남은 천국과 지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사람과 그것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사람이 세상 지식인 자들과 가까이 하면은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거죠. 세상에 젖어 있는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 지혜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초신자 때는 그게 버리지 않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내가 어제까지 중하게 여겼던 그런 세상 것들에 대해서 점점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세상의 가지를 다 쳐내버리고 계속 높은 곳만 향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세상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가지들이 다 쳐내지고 곧은 선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고 많은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참으로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초등학문 집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자로 세상에 죽고 의에 살라는 말씀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단이나 이런 것에 빠지지 말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시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대학 시절에 엄청 지금도 많은 철학서적이 있지만 무슨 뭐 쇼펜하우어나 니체나 뭐 여러 가지 철학서적을 심취해서 많은 철학서적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그 책들은 먼지 뒤집어 쓰고 전혀 읽질 않아요. 철학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은 같은 말을 비꼬아서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것인데도 그것을 엄청 많이 비꼬아서 어느 유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처럼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언어 유희와 그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철학은 인본주의 도구로 삼고 언어의 유희적 논증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수많은 철학서적을 섭렵하고 클래식 음악이나 독서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뒤에 성경 외에는 읽지 않아요. 지금 읽지 않은 지 수십 년 됐어요. 뭐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성경만 누대기 같은 성경만 수십 권이 돼 있죠. 날마다 읽다 보니까 성경이 누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아서 성경 장수가 없어져 버리고 달아서 도저히 다 성경 읽을 수 없을 정도 된 것이 수십 권이 넘어요. 그건 이제 오직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읽어도 처음 읽은 것처럼 생소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감춰놓은 비밀을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참 젊은 시절에 세상 공부를 할 때보다 더 가슴이 뛰고 놀라운 환희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참 내가 즐겨있던 클래식 찬송도 찬송에는 듣지 않게 되었고 요새는 찬송가를 부르죠. 날마다 어딜 가든 찬송가를 불러요. 나의 모든 예술적 작품들은 세상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빚게 됐어요. 십자가나 골고다나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은삼십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세상 것에서 다 잘라지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취미로 나는 본래 전교 백일장대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친정 아버지께서 너는 다음에 글 쓰는 작가가 되라 그랬는데 또 이제 조각을 이렇게 전국 조각대에서 고등학교 때 이제 또 최 1등을 상을 수상하고 그 대학 주최 내에서 뭐 장학금을 준다고 그 대학을 오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는 너는 이제 조각가가 돼야 되겠고 지방 대학은 가지 말고 서울로 가라. 그래서 이제 문학을 포기하고 이제 조각을 하게 됐죠. 근데 지금도 나는 문학에 대해서 늘 국문과 애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국문과 친구도 많이 있어요. 국문학을 좋아하고 아직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늘 그 마음에 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서 주로 이렇게 시를 혼자서 졸작이지만 계속 써서 내가 내 블로그나 유튜브에 블로그에다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는 거의 요새는 옛날에 전원 시들은 이제 세상 것도 있지만 요즘 시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런 작품 십자가 작품처럼 그 하나님의 뭐어그 로 종결되는 거죠. 조각 내 전공인 조각을 위해서 늘 테마가 십자가나 골고다다라든지 은삼십이라든지 이런 그 예수님에 관한 그런 성경적인 하나님에 관한 작품을 하는 것처럼 시도 이제 점점 내가 취미로 하는 전공은 아니지만 취미로 늘 쓰는 시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 것은 다 쳐내리고 내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뻗고 올라가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예술적 작품들을 세상에 벗어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작하고 대부분의 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시를 요즘도 쓰게 됩니다. 참 오늘 어떤 간증 4339번의 주제는 세상 학문은 하나님의 학문에 비해 초등 학문이다입니다. 세상 학문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 학문에는 초등학생 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39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